604쪽에 20절을 보면은 approximate formulas for Bessel function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베셀 함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원조 베셀 펑션부터 시작해서 뭐 modified 베셀 펑션, 뭐 스포리컬 베셀 펑션 뭐 이런 것들이 그 변수 x가 이제 작을 때 그러니까 0 근처죠. 0 근처에서의 그 값하고 굉장히 클 때, 매우 커질 때 값에 대한 그 근사치가 때로는 많이 이제 이용이 되죠.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셀 펑션 자체가 같이 다소 복잡하죠. 그렇게 해서 x가 작을 때는 이 펑션 값이 어떤 숫자에 가까운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그 때로 우리가 그 고려해야 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604쪽에는 한 7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추려서 한 3가지 경우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책을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좀 중요시 여겨졌던 것이 물론 원조 베셀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스퍼리컬 베셀 펑션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modified 베셀 펑션 그 3개 정도 이렇게 좀 저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베셀 펑션의 경우는 작게 되면은 이게 이제 x가 작으니까는 이제 x의 차수가 크면 클수록에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small x에서는 n equal 0일 때가 n equal 0일 때가 지배적이네요. 그러니까 n equal 0일 때를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이 0이면 요거 이제 1이 되고 n이 0이면 1 팩토리얼이니까 n이 1이면은 감마 1이니까 그건 0 팩토리얼이죠.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n이 0이면은 감마에 p 플러스 1 요게 남죠. 그렇게 되고 2분의 x에 n이 0이니까 p승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0으로 갈때이 우리 베셀 펑션은 어떤 식으로 0으로 가냐면은 2분의 x에 p승 그 베셀 펑션의 오더가 이제 그 차수가 되는 이제 그런 함수로서 0으로 간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x가 점점점 작아지게 될 때, x가 점점점 작아지게 될때 어떤 식으로 그 함수가 이제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오더는 그 다음 단계 이제 요거보다 한 오더 높은 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여기가 n이 1이가 1이 되면은 p 플러스 2승이 되죠. 그래서 x의 p 플러스 2승의 오더를 가지는 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값에 비해서 작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 그 이제 기여도를 가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x가 클 때는 이것이 이제 좀 상당히 좀그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거는 또 따로 이제 유도를 또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결과만 쓰고 그냥 갈게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해볼 있는데 이걸 또 하다 보면 또 뒷부분에 해야 될 거를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결과만 놓고 그래서 이 베셀 펑션이 x가 커지면은 다시 말해서 점점점 커져서 무한대조로 가게 되면은 어떤 함수의 형태를 띠느냐 이제 코사인 함수 그러니까 베셀 펑션 자체가 이제 마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제로의 경우에 뭐 이렇게 됐고 완의 경우도 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갔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제 이 파동처럼 그렇게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x가 굉장히 커진 데에서는 이제 거의 코사인 함수로 어프로크시메이트 될수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루트 x 분의 1이 또 이제 밑에 있고 그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퍼리컬 베셀 펑션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베셀 펑션의 그 해프 인테저 오더와 스퍼리컬 베셀 펑션의 인테저 오더가 이제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저에서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n이 이제 n이 인테저일 때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쓸수 있다. 물론 이제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일 때 이제 이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것들은 이제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0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 더블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n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n 팩토리의 더블을 취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 3,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제 곱해주는 이제 그런 게 더블 팩토리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오더가 하나 높으면은 여기 베셀 펑션으로서 표현된 거니까 n이 하나 증가하면은 x의 차수가 이제 두 개가 증가하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것처럼 p 플러스 2가 되듯이 여기는 n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뭐 j0x 같은 건 금방 보일 수 있죠 j0x는 x분의 사인 x니까 이거는 이제 x분의 1의 sin x를 무한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x가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xx 해갖고 1이 되잖아요. 1. 그 다음에 여기 3 팩토리얼 분의 x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5 팩토리얼 분의 x4승 이렇게 되는데 이제 x가 0으로 갈 때는 결국 가장 이제 큰 항만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1로 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부터 J0를 볼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X의 제로승 그죠? J0는 N이 제로니까 X의 제로승 나누기 되게 되죠? N이 0이니까 1의 뭐 더블 팩토리얼인데 이건 1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더블 팩토리얼이나 싱글 팩토리얼이나 그냥 다 그냥 1이죠. 그래서 x의 제로승만 남으니까 x의 제로승이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가 이제 그 스몰 x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라지 x의 경우는 또좀 달라요. 달라서 여기 이거하고 비슷하죠. 베셀 펑션하고 비슷하듯이 스퍼리컬 베셀 펑션도 이제 요 같은 주기 함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커지면은 아까 베셀 펑션의 경우는 코사인이었는데 여기 이제 사인이 되고 여기는 이제 4분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p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2분의 n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만큼 차이가 나죠. 이제 저기 오더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는 이제 위상이
이제 4분의 2p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긴 2분의 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만 있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2분의 p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2분의 n이에요. 거기다가 요만큼 4분의 1만큼 더더그 반만큼 이제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스포르카벨스 펑션도 x가 커질 경우에는 x분의 1의 사인 함수 이런 식이 돼서 우리가 그 위상이 이제 시프트되는 그런 그 웨이브 우리가 뭐 익스포넨셜 ix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사인 파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퍼리컬 베스의 펑션이고 그리고 이제 한켈 펑션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익스포넨셜로 이제 표현되죠. 그래서 이 한켈 펑션은 여군 이제 그 여기 허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요것을 볼것 같으면은 이제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허수 부분이 여기 있는데 한켈 펑션은 이제 이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익스포넨셜로 표현되죠. 한켈 펑션의 경우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줄에 한켈 펑션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익스포넨셜이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modified Bessel 펑션의 경우를 보면은 modified Bessel 펑션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하고 원래 그 베셀 펑션의 차이는 요 1이 베셀 펑션의 경우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이었죠. 여기 베셀 펑션 볼것 같으면은 베셀 펑션 볼것 같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1이에요.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modified Bessel 펑션은 모든 항을 다 더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 n의 차수에 따라서 이제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반복해서 어떤 그 주기적인 어떤 그 웨이브 같은 그런 함수가 나타나고 이건 다 더해주니까는 그냥 단조적으로 쭉 증가하는 그런 함수가 나타났죠. 앞에 그림으로 봤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x가 작을 때는 앞에서 첫 번째 항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항부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다로서 그만큼 기여도가 줄어드니까 가장 기여도가 큰건첫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 하면은 n이 0이라서 여기 1이 되고 여기처럼 1이 되고 해서 결국은 이 modified Bessel 펑션은 x가 매우 작을 경우에는 베셀 펑션이랑 마찬가지죠. 그죠? First order에서는 정확히 똑같고 second order로 가면 이제 베셀 펑션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한 오더가 가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니까 두 번째 가서는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이 modified Bessel 펑션의 경우는 두 번째 항도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정확히 둘이 똑같죠. 그죠? 첫 번째 항은 둘이 똑같이 이렇게 되죠. 똑같이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항에 가면은 베셀 펑션은 이제 n이 1이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이제 이거에서 빼주는 게 되는 거고 modified Bessel 펑션은 그것조차도 더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리고 modified Bessel 펑션이 x가 매우 클 때, x가 매우 클 때는 이제 여기처럼 우리 앞에서의 그 베셀 펑션처럼 여기 이제 루트 x분의 1 있죠.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삼각함수예요. 베셀 펑션은 삼각함수인데 이 이제 modified 베셀 펑션은 또는 이제 하이퍼볼릭 베셀 펑션이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들어간다. 거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마 어딘가 이제
이 이제 물리학 과목을 듣다 보면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경우는 꼭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와 같은 함수가 거기에 관여될 때그 어프록시메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거 제그 의미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여기서 했던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21절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제목이 이제 3 솔루션 우리가 이건 이제 많이 해봤죠. 그리고 이제 푸크스 쇼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푸크스 쇼렘을 이제 그 밑에 하단부에 주로 이제 말로 다 적어놨죠. 다. 그래서 이제 푸크스 쇼렘은 뭐냐면 이 푸시언 컨디션을 만족할 경우에 그래서 푸시언 컨디션은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푸시언 컨디션을 만족할 경우에 이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두 개의 그 프로베니어스 시리즈를 이제 얻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베니어스 하면은 앞에 이제 XS승이 이렇게 붙는 건데 S equal 0인 경우는 우리가 그냥 앞에서 했던 그냥 우리 앞에서 르상드르 이퀘이션처럼 그냥 N equal 0에서 무한대까지 AN의 X의 N 이렇게 된 거. 그렇게 해서 만약에 S가 0이 되면은 그냥 우리가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풀때 사용했던 그 이제 시리즈를 쓰면 되고 이제 0이 아닌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퀘이션을 풀고자 할 때는 결국 이제 프로베니어스 시리즈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더 나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것만 뒤에 것만 갖고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프로베니우스 시리즈를 써서 S가 0이라는 거를 보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베니우스가 이제 기본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프로베니우스가 좀더그 일반적인 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S가 0인 경우 즉 우리가 베셀 이퀘이션 아니 저기 르상드르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 프로베니우스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푸시안 컨디션을 만족할 경우에는 결국 두 개의 그 프로베니우스 솔루션을 이제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밖에 못 얻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솔루션을 각각을 다 이제 이와 같은 프로베니어스 시리즈로서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그 바라던 거죠. 그냥 바로바로 두 개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 바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는 이제 저기 풀다 보면은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푸는 거죠.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못 얻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개수들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솔루션을 못 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2개 미분방 정식이니까 2개 미분방 정식이니까 솔루션이 이제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솔루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이 있잖아요. 첫 번째 솔루션 요거에다가 네이추럴 로그 x를 붙여서 하나의 항을 만들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둘을 합쳐서 세컨 솔루션을 얻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퍼스트 솔루션과 세컨 솔루션이 1차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컨 솔루션을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 퍼스트 솔루션인 이 S1X하고 이 Y2는 이제 여기 LNX도 곱하고 또 새로운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 Y2와 이 S1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솔루션이 될수 있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 우리 참고문헌으로 그 지정했던 그책 있죠. 그 벤스가 이 대표적인 그 저자로 돼 있는, 그 저자가 세 명인데 그중에 벤스가 맨 뒤에 있지만은 그 사람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벤스 그 책의 그 일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궁금증도 이제 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게 미운방 정식을 아주 뭐 아무거나 어떤 게 나와도 내가 판정할 수 있고 뭐그 풀이를 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조금 아직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그 모자른 부분을 이 기회에 이제 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더 나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퀘이션이 몇개 벌써 나왔죠. 그래서 베셀 이퀘이션이나 르장드르 이퀘이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홀밑 폴리노미알과 관련되는 이퀘이션이라든지, 또 라구에르 폴리노미알과 관련된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좀더 우리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좀더 이제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는 워낙에 이제 책을 좀 요약을 하다 보니까는 뭐 많은 내용을 다 잡다한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뭐이 책이 요약 한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면에서는 좋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냥 말로만 써놨는데, 그 말로만 써놓은 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턱 보고 이제 이해를 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참고 교재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미분방 정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단 요게 이제 스탠다드 폼이라는 거죠. 스탠다드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베셀 이퀘이션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 걸 많이 보는데, 이거를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면은 요 y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함수가 있으면 다 뒤에 이제 이 함수로 나눠줘서 만들어주는 게 일종의 그 스탠다드 폼이라고, 하나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준형으로 만들면 이제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표준형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x equal 0일 때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표준형에서. 표준형에서 x equal 0일 때를 볼것 같으면 이 개수가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요 표준형으로 봤을 때이 x equal 0라는 포인트는 이 ordinary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ordinary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ordinary란 게 보통이다 뭐 그런 건데, 이제 이 뒤에 또 regular란 말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우리 모국어가 아니라서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익히 이렇게 저기 느끼기는 좀 쉽지가 않죠. 결국 번역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ordinary point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이제 regular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x equal 0이라는 포인트에서 이 equation을 바라봤을 때이 equation이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어떤 그런 항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 다룰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x equal 0이라는 점이 결국 요 이퀘이션의 오디너리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디너리 포인트 아닌 게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런 미분방 정식을 풀 수가 없냐? 풀수 있죠. 이거 풀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풀었는데 뭐가 하나 좀 제약이 있었죠. 그 우리가 그 오다 P가 정수가 아닐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베니어스 시리즈가 제대로 나왔어요. 근데 오더 P가 정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 P인 경우와 마이너스 P인 경우가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이와 같이 오디너리 포인트가 아닌 그러니까 x equal 0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x equal 0에서 이 오디너리 하지 않은 그런 이퀘이션의 경우는 우리가 그 이퀘이션이 과연 풀릴 수 있는 이퀘이션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따져보는 조건이 바로 푸시언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언 컨디션은 뭐냐면 요 함수 앞에 그 y 프라임의 계수가 된 함수 fx에다가 x를 곱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x에다 x 제곱을 곱해줘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그것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그래도 생기는지 아닌지를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볼것 같으면은 이제 xfx를 볼것 같으면 이제 fx가 x분의 1이니까 xfx는 1이 되고 x 제곱에 gx는 이제 이거니까 gx를 할것 같으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x equal 0에서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퀘이션은 x equal 0에서 분명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항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이렇게 x에다 이제 앞에 첫 번째 미분한 항에다가 이제 그 계수에다가는 x를 곱해주고 이두 번째 이제 미분하지 않은 요 항의 계수 부분에다가 x제곱을 곱해줘서 그것이 이와 같은 시리즈로 익스팬드 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값이 어떤 싱귤러한 부분이 없이 즉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이런 시리즈가 되느냐? 그럼 보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리즈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a0가 1이고 x의 0승이니까 1 되잖아요. 나머지 항들은 다 0인 거고 이 경우는 첫 번째 항의 계수가 뭐죠? 이제 마이너스 p 제곱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p 제곱에 x 제로승.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게 a와는 0인 거죠. 그다음에 a2가 어떻게 돼요? a2가 x 제곱이니까 a2는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로 표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저기 이제 이와 같이 함수를 이와 같이 이제 그 이제 만들어준 요 계수에다가 이제 x 곱하고 뭐 뒤에 건 x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함수가 됐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레귤라하다 그래요. 레귤라. 그러니까 오디너리하고 레귤라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은 이 오디너리한 건 이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 equal 0에서 오디너리하지 않다. 오디너리하다 이런 걸 따질 때가 이제 오디너리고 이 레귤라는 이 이퀘이션 자체. 이퀘이션 자체가 이제 이 레귤하냐 안 하냐 하는 건데 이제 요 휴시안 컨디션에서 요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가 이 어떤 시리즈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우리는 레귤러 한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레귤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아 이게 시리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여기다 한 다음에 x 이퀄 0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거 한 데다 x 이퀄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냥. 그다음에 이거 한 거에다가 x equal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 제곱 이렇게 해서 어떤 유한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제 x equal 0에서 이제 레귤라한 그런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이퀘이션은 x 이퀄 0에서 레귤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레귤러의 의미가 이제 이퀘이션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이 싱귤래리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x 이퀄 0가 이제 싱귤래리티,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점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조작을 해서 그것이 이와 같이 유한한 어떤 결과를 주면은, 그러면 이 이퀘이션 자체로 봤을 때는 x 이퀄 0는 싱귤래리티지만은,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저기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우리가 나이스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는 x 이퀄 0를 레귤라 싱귤래리티라 그래요. 싱귤래리티란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x 이퀄 0는 오디너리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 이 이퀘이션을 봤을 때 x 이퀄 0는 오디너리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 x 이퀄 0란 점은 레귤라 싱귤래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0가 오디너리 하진 않지만, 즉 오디너리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디너리의 반대가 싱귤라한 거죠. 그러니까 x 이퀄 0가 오디너리 하냐 하지 않다는 거죠. x 이퀄 0는 싱귤라해요. 근데 이 싱귤라한 것 중에도 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싱귤라한 것 중에서도 요와 같은 이제 조작을 해서 그 결과가 싱귤라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 이제 포인트를 갖다 우리는 이제 레귤라 싱귤래리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포인트를 이제 포함하는 이퀘이션이잖아요. 여기서 이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서 우리가 모든 포인트에 대한 어떤 함수를 찾는 건데, 그래서 그 이퀘이션이 그와 같은 포인트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이퀘이션이면은, 우리는 그 이퀘이션을 레귤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싱귤라 포인트지만은, 이와 같은 조작을 통해서 싱귤라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면은, 우리는 그 이퀘이션을 갖다가 레귤라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싱귤래리티는 이제 레귤라 싱귤래리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제 여러 가지 싱귤라한 폼을 보이지만은, 그 싱귤래리티가 레귤라 싱귤래리티면은 우리는 그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는 거죠. 풀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레귤라 싱귤래리티를 가지는 그런 그 이퀘이션의 경우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개의 프로베니어스 시리즈를 가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어서 세컨 솔루션을 찾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컨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퓨시안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베셀 이퀘이션, 베셀 이퀘이션의 경우에 이와 같은 조작을 했을 때그 결과는 이와 같은 파워 시리즈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x 이퀄 0를 넣었을 때그 값이 유한한 값을 가진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베셀 이퀘이션은 이제 x 이퀄 0에서 레귤라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시안 컨디션을 만족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푸시안 컨디션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솔루션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푸시 시오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푸시안 컨디션이 만족된다면, 이 푸시안 컨디션을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만족을 한다면,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두 개의 프로베니어스 시리즈를 솔루션으로 이제 줄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한 개는 줄수 있다는 거죠. 한 개는 줄수 있어서, 한 개는 줄수 있어서 세컨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줘서 그 세컨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세컨 솔루션은 이와 같은 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러면
이제 그 예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해버리면은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